안녕, 아주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말이 오늘은 신약을 해볼게요. 우리 오늘 할 거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1장.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이 주실 거야. 천사가 이야기를 마리아는 너무 깜짝.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간절한다고, 그 아기는 하나님께 사랑하신 사람이라고 그런다.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빈방이 없어요. 베들레헴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빈방이 없었어요. 부탁해요. 방에 구하지 않으면 아내 백성 아기가 위험해요. 빈방 없을까요? 요셉이 물었어요. 아침 마리아는 나있을 때가 배가 몹시 아팠어요. 물들이 자는 마구감이라고 대체만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대판 한 마리아는 예수 가죽들과 같이 잤어요. 응애, 마리아는 아기를 잤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귀여운 아기였어요. 바로 세상에 구원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예요.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기를 감쌌어요. 그리고 맑은 멍든 먹어둔 두유 안에 묶였어요. 이 아기는 예수라고 부릅시다. 요셉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었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뜻은 세상에 구원을 부시라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아기 우리 사랑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이 말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목자들은 들러온 천사들의 찬양. 누가복음 2장. 그네발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 앞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 밝은 빛은 목자 주위를 비치죠. 목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천사가 목자들한테 말했어요. 겁내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기쁜 소리를 전하러 왔어요. 베들레헴이 이 마을에서 감사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꼭 보셔야 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두자 나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에 가득 채웠어요. 못 본 곳에서 하나님만 가득,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가로다. 천사들은 노래하며 하나님이 약속하는 애들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의 목자리 떠나 하늘로 사라졌어요. 어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를 보러 갑시다. 목자들이 말했어요. 그들은 서둘러 마을로 갔어요. 아기 예수님이 보게 될때 목자들은 얼만큼 행복했을까요? 목자들은 마리아가 요셉 그리고
두려워하는 아기를 보았어요. 목자들은 이 아기를 대해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해 주었어요. 목자들은 아기 구주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했어요. 또 이거 드릴게요. 동방파살들이 제일 소중한 것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2장 저 별종복에 한쪽 날에 박사가 말했어요. 나도 보았어. 다른 박사가 말했어요. 우린 저 별이 따라가야 돼. 저 별이 우리 새로운 별을 데려가 줄 거야. 그대는 이 왕이 매우 특별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새 왕은 조금 아기일 뿐이지만 그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박사들은 달이 타고 박사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아기에게 왕에게 들어야 됐고요. 박사들은 동물들을 가야 했지요. 근데 그 근심한 아들은 날아갔어요. 드디어 그 발이 멈추었어요. 여기다 박사들이 말했어요. 새 아기 왕이 이곳에 계셔. 박사들은 왕에게 드리는 황금 물약 주황기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도 만나러 바로 갔어요. 예수님도 최초로 좋은 선물이 드리고 싶었어요. 박사들도 행복했어요. 별이 아직가 예수님이 데려다 주었어요. 또 이거 드릴게요. 예수님의 행복한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이거 드릴게요. 나 좀 도와주겠니? 요셉이 물었어요. 어린아이 자랑스러운 예수님은 아빠 요셉이 듣는 것을 기뻐했어요. 요셉은 나무로 된 물건을 멋지게 만드는 복수였어요. 요셉은 나무로 물건을 만들었어요. 예수 있는 요셉 아빠가 나무로 목덜미를 도와드렸어요. 예수가 만든 것 좀 보겠소. 아빠 요셉 엄마 마리아를 보았어요. 네,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정말 멋져요. 요셉은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수로로 갔어요. 살아있는 가족의 마을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 예수님은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았어요. 참 행복한 가족이네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네 아빠가 만드는 물건은 튼튼하고 좋아. 그리고 가족의 모두가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멋진 가족이야. 또 이거 드릴게요. 여우룸을 읽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은 어른이 되었어요. 드디어 하나님 일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셨어요.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뭐 먹고 싶지 않니? 사탄이 물었어요. 예수님은 오랫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았어요. 이 돌로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사탄이 꼬집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말한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는데 빠른 속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해.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기뻐하지 들으라고 졸랐어요. 내게 한번 아들이 한번 높은 석 꼭대기에서 내려봐. 나한테 딱 한번 잘해봐. 그러면 세상이 너에게 다 주겠다.
선생님은 말한 거지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사장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 예수님의 사탄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나는 하나님을 섞여야 해.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도망쳤어요. 천사들과 와서 예수님을 보따들었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고 사탄이 꼬셨지만 예수처럼 이길 수 있겠죠? 우리는 미역국만 익어드릴게요. 우리는 삼겹살을 익어주는데 어때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